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.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,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김태성 이사님. 일단 네. 오늘 장에 움직이는 종목부터 좀 알아봐야 할 텐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어요? 일단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이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콘텐츠를 제외하고 다른 거를 갖고 와야 하나 고민을 좀 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짚어드리고 좀 가려고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기업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전반적인 콘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넷플릭스가 좋은 실적을 낸 건 아니에요. 좋은 실적은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양호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또 관련주로서의 흐름들이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오늘 실적도 영향을 줬지만 결국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큰 히트를 치면서 이 반도체라든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이 불확실성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컨텐츠 쪽이 좀 잡아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라든지 이제 웹소설을 기반으로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내고 있고 근데 최근에 만들어지는 컨텐츠 거의 다 이제 웹툰 기반 혹은 웹소설 기반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만큼 해당 관련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업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웹툰과 웹소설이 이제 컨텐츠가 되고 또 이제 그 컨텐츠가 한번 흥행을 하게 되면 영화화하는 게 요새 이제 트렌드인 것 같아요.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마진율에 대한 업셀링들이 지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바닥권에서 지금 들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적인 상승도 우리가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키다리 스튜디오를 짚어주셨습니다. 오늘 장에서 콘텐츠주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네요.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. 오늘 이 종목은 양매수가 붙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장에서 이 20%까지도 슈팅이 사실 나왔었는데요. 지금 윗골이 조금 달고 있고요. 13%대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. 정태근 팀장님. 네, 저는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. 락앤락이라는 종목을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품절주라든지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가 엮이게 되면은 좀 주가 급등하는 사례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무상증자를 호재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증자가 그렇게 주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무상증자로 인한 어떤 급등 사례가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가 아닌 자사주 소각을 결정을 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주주가치 제고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주 환원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그리고 이런 배당과 같은 정책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어쨌든 락앤락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했었고요. 그리고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자사주 소각을 좀 진행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34만 주가량의 소각을 결정을 했고요. 금액으로 보게 되면 148억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익여금이라고 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이익여금을 주주들한테 푸는 배당을 하기 싫다라면은 전 적어도 개인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정도는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이익여금을 통해서 이익 소각을 통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고 이게 소각을 진행하게 될 건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뭐 주주들한테는 주당 가치가 올라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EPS가 올라간다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봐지고요. 그리고 기업들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 자사주 소각뿐만 아니라 뭐 배당이라는 부분도 앞으로 좀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유통주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분 비율 상승으로 인해가지고, 그러니까 그 대주주 어떤 지분율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경영권 방어에도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도 괜찮고, 대주주 입장에서도 괜찮고, 경영권 입장에서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오게 되고, 이런 뉴스로 해서 급등하는 사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